안녕하세요. 페톨릭의 집사 별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타크래프트 간식 중 하나인 캣얌인데요. 요즘 비타크래프트 제품들이 계속해서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강아지 간식 비타크래프트 트립바이트랑 같은 제품인데요. 다른 점은 강아지 간식은 맛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고양이는 세 가지 맛이 나옵니다. 종류로는 치즈, 연어, 리버소세지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나오고 있고요. 중량은 40g, 원산지 독일 제조사 비타크래프트, 수입원 및 판매원은 주 페스토리이고요. 급여는 생후 3개월 이후고, 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급여를 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인터넷 쇼핑 물가 2,300원에서 4,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각 단품으로 판매되는 것, 세 가지 세트로 판매되는 것, 그 다음에 박스로 판매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특징은 고기 함량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븐에서 구운 제품과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딱 보면 집에서 마치 만든 그런 제품과 같아 홈메이드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슈가 프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높은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호성이 좋다고 하는데 뭐 사실 비타크래프트 제품은 대체적으로 기호성이 좋기는 하죠. 덴탈 제품과 요구르트 제품은 그 중에서는 좀 그닥 기호성이 좋지는 않았고요. 캐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호성이 좋아서 아이들이 제가 캐스틱 봉지를 흔들기만 해도 막 달려오고 하는데요. 이번 제품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캣얌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캣얌 치즈, 캣얌 연어, 캣얌 리버 소세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주재료는 닭고기, 치즈, 효모균이고요. 치즈 맛에는 치즈가 들어있고 연어에는 연어 송어가 들어있고 리버 소세지 맛에는 돼지 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치즈 맛인데요. 여기 이제 봉투에 보면 치즈가 나와 있고 치즈를 표현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탕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도 이건 치즈 맛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여기 영어로도 치즈라고 쓰여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육즙 70%, 아까 고기 함량이 70%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상품의 특징하고 재료하고 뭐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원산지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을 해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할게요. 포장을 보시면 흰색 화살표가 되어 있고 포장이 약간 가위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퍼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같이 안에 뭐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품의 크기는 25mm, 그러니까 2.5cm가 되겠고요. 군이군이 이리 와봐. 군이군이가 왔거든요. 간식이 떨어지니까 막 주스러 갔고요. 자, 우리 백호. 백호는 뭐 오자마자 그냥 역시 우리 백호는 엄청난 식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 몰려 있거든요. 안 주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맛있나 봐요. 베베가 위에서 보고 있는데 베베 한번 먹어볼까?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도 아이들이 잘 씹어먹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베가 먹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베리 못 먹었는데 베리 한번 와볼까? 자, 베리. 제가 이게
이제 제품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촉촉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가가 지금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제가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안에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설명을 못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캐스틱은 이거보다는 좀 단단한데요. 이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정말 촉촉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럼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제가 아이들 주느라고 향도 한번 못 맡아봤는데 향은 약간 꼬리꼬리한 치즈 향이 나고 있어요. 치즈 맛이라 제가 리버 소세지도 한번 맡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미처 리버 소세지하고 연어 맛은 구입을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구입을 해서 먹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호성이 좋은 제품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식욕이 없거나 정말 먹는 거를 그러니까 먹을 의욕이 없을 때 줘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베베도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비타크래프트 간식을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여태까지 제품들 중에서 가장 기호성이 좋은 제품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간식이 필요할 때 비타크래프트 제품 중에 캣얌 한번 구입해서 먹여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호성은 저희 지금 4마리, 5마리가 원래는 이제 아이들 급여하다 보면 한두 마리는 잘 먹고 뭐 한 3마리가 안 먹고 아니면 뭐 한두 마리는 정말 잘 안 먹고 나머지는 잘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제품은 다 아이들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직 페톨릭 TV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타크래프트 캣얌 치즈맛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별량이었습니다.